자, 김건희 여사 요즘에 행보가 조금 분주해졌다 이런 평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.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잠깐 보시죠. 낙정은 너무 신경 써야 돼요. 아, 그래요? 아시는데요, 전 진짜. 정말로. 우리는! 혹시 사망의 오후를 맞나요? 많이 있습니다. 별걸 다. 아니, 난 주로 동물 좋아하니까. 뭐 이번 순방 때도 김건희 여사가 뭐 이제 광폭행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대통령이 다 못 챙기는 영역이 있는데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영부인의 역할이다. 역대 영부인들도 그랬다. 윤 대통령도 낮은 자세로 많이 다녀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.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 이어질 거다. 이런 걸 예측한 발언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 의원께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떻습니까? 그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낮은 자세로 다니라는 말 있잖아요. 그 부분이 상당히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정치가 진영화가 되고 사실은 대통령 부인의 이러한 어떤 활동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지금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지금 민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낮은 자세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러한 부분에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된다면 예.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뭐 이번 설 명절에 윤 대통령 부부 얘기도 뭐 빼놓을 수 없는 얘기였겠죠. 그래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.